정말 많이 아파? 그렇게 아파? 날 잡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이 마지막이죠? 야 남편과 지금 아, 음악 바꿔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상황에서 음악이 정말 힘겨운 상황에 로키 음악 나오면 진짜 재밌겠어요. 숨풍 나오겠네. 아니 그러면 초찬이의 티어스 같은 것도 괜찮잖아. 짠이나 눈물 나올 때 이렇게 티어스 장혁 씨도 아들 둘이잖아요. 네네. 아이 낳을 때 특별한 일 없었어요? 둘째 때는 사실 못 갔어요. 그때 이제 추노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제천에서 계속해서 밤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전화로 이제 들어갔다 분만실. 계속 이제 전화기를 기다리면서 촬영하는 거 잠깐 좀 보다가 이제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수로 형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때가 이제 수로 형이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처음 방송을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계산은 이런데 방송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니 드라마 어떻게 촬영을 해. 이게 되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날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만실 들어간 다음 상황을 계속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화 중이니까 통화하신 걸 아셨구나. 야 남들이 내 전화 받을 때 이런 심정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뭐 이제 그 얘기를 그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남짓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통화가 다른 전화가 오는 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통화대기. 네, 통화대기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나니까 애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도 미안한 게 김수로 씨, 김수로 씨 그거 알아요? 그 얘기 김수로 씨한테 알아요? 얘기한 적이 그 상황에서 모르고 나중에 이제 몰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수로 씨 잘못이 없을 것 같은 게 분명히 장혁 씨가 말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장혁 씨를 아는 분은 또 아니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진짜 단답형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말을 길게 해야 될 상황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근데 왜냐면 2시간 안에 첫 아이가 나올 때 시간이 2시간 만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애가 언제 나올 줄 알아? 네,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만에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장혁 씨입니다. 상남자 장혁. 연예인들 사이에서 부녀회장 장혁 언니로 통한답니다. 간섭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들 장혁 씨 빼고 몰래 다닌다는데. 네. 오. 자. 네. 아유, 이거는 뭐. 정확하죠? 예.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게 좀. 아니, 그 이상엽 씨가 군대 가기 전날 이제. 장혁 씨가 군대에 가는 조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밤 8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거를 군대 가기 전날인데 새벽 3시까지 조언해주고 자신의 또 무용담도 들려주고 그런데 매니저가 이제 아 예 내일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좀 자야 된다고 겨우 말려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일단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시간 비워라 뭐 이런 얘기죠. 시계를 풀고 시간 풀지 말라는 얘기죠. 장혁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누르고 그러니까 울릴까 봐. 모음으로 해놓고 얘기를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받으라고 옆에 아니까 받아도 괜찮아. 근데 받나요 안 받나요? 받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은 이제 그 어디까지 받기 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이제 받고 나서 웬만하면 마무리 주는데 바로 거기서 또 이수하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을 받으면은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첨가가 되는 상황. 그렇게 이제 더 기가 막히잖아. 야. 아 무슨 전화야? 이러면 아 누가 또 이렇게 돼서 야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 얘기까지 첨가가 돼서 너 그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작돼요. 그 사람 얘기까지 혹시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거 눈치는 못 채시는 건가요? 아 이제는 안 채시는 건가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옛날이랑 좀 틀려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그냥